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길채가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 보지 못한 장면에서 누가 길채에게 농간을 부렸는지 10회 내용을 분석해 밝혀낸 그 충격적인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0화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무의 시선을 피해 길채를 만난 장현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지금 자기 손을 잡지 않으면 다시는 낭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길채는 이런 장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 따윈 걱정하지도 않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장현은 길채 낭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자신도 연준 도령처럼 잡히지 않은 사내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자충수를 두고 맙니다. 결국 이 말에 분노를 터뜨린 길채는 그래서 피난길에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것도 모자라 다정하게 입 맞추고 내동댕이 쳤냐며 울분을 토하고 말죠. 이에 장현은 버린 게 아니다, 밀어낸 것이 아니다 변명했지만 이 또한 길채에게는 그저 헛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죠. 알다시피 길채는 지난 3년간을 장현이 행여 살아 돌아올까봐 헤어진 곳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매일 같이 기다리고 그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장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던 길채의 댕기가 사라졌음에도 그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청에서 길채의 환상이 보일 때도 행여 한번 찾아보나 했지만 찾아보지도 않았고 오직 청에서 돈 벌고 용골대에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죽은 줄 알았던 장현 도령이 조선에 돌아올 때 꽃잎만 잔뜩 사들고 와서 내밀면 길채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 서방님 최고라고 반겨줄 수 있을까요? 그 긴 3년 동안 마음고생하며 장현을 그리워했던 길채의 마음이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현은 그런 길채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리워했다는 그 말에만 의미를 뒀죠. 참으로 나를 그리워했소, 날 기다렸소, 결국 이런 장현을 바라보던 길채는 평생 미워할 거야,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당신도 나처럼 울며 기다리다 시들어버려라고 말하며 저주를 퍼붓고 말았죠. 하지만 이 또한 길채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장현이 살아 돌아온 것도 기쁘고 함께 떠나자며 손 내밀어 준 것도 기뻤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화를 내던 길채도 장현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죠. 낭자, 내 낭자가 주는 벌을 받고 낭자 손에 죽겠소. 그러니 제발 갑시다. 이후 길채는 장현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파트 1 10회 엔딩이 마무리되며 드라마는 끝났어야 했다고 봅니다. 길채가 장현의 손을 잡고 달려갈 때 말이죠. 하지만 제작진은 그 소중한 파트 1 엔딩을 청나라 추노꾼과의 로맨스에 할애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한편 구원무는 길채가 사라진 것을 알고 병사들을 시켜 마을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방둔의 남편 박대의 말실수로 길채가 장현과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남현주는 구원무를 설득해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해보았지만 이미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죠. 아시죠? 본시나라법에 남편이 간통한 아내와 사내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요. 임의함이 갔으니 길채 낭자는 내 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길채 낭자가 그자를 따라 간 것이 사실이라면 내 그자를 죽여본을 보이고 낭자를 되찾아오겠소. 구원무의 이 말은 10화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남현준이 구원무의 발길을 붙잡는 사이 은혜는 종종이와 함께 길채가 머물고 있는 여각으로 찾아가 구원무가 사람을 풀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날 아침 길채는 방 안쪽에 놓인 꽃신을 들어 쓰다듬고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신어보지만 이내 아버지 생각에 그 행복감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길채는 떠나기 전 아버지를 보기 위해 다시 그 먼 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정신없이 자신을 찾아다니던 아버지를 뒤따라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길채 앞에 구원무가 칼을 차고 나타납니다. 순간 너무 놀란 길채는 구원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치고 그런 길채를 보며 한 걸음 다가가던 구원무는 결국 길채를 놓아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린 구원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버립니다. 길채를 놓아주긴 했지만 장현을 놓아준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참고로 앞서 구원무는 이장현을 죽여 그본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구원무의 부하들은 무장한 채 장연을 붙잡기 위해 삼각 나루터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한편 길체는 다시 먼 길을 걸어 삼각 나루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장연과 말을 타고 달려서 금방 갔지만 홀로 걷는 길이라 어느새 밤이 돼버렸죠. 그러다 문득 길체는 아버지 생각에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데요. 사실 이때 길체가 오직 아버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다시 보니 길체는 장연과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듯 눈물을 흘리며 이내 앞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만약 이때 길체가 아버지 때문에 돌아갈 결심을 했다면 뒤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체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길체는 집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삼각 나루터로 가던 도중에 누군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량음이겠죠. 그리고 량음이 길체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이란 여자는 불길해서 당신 때문에 장연 도련님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아느냐고 말이죠. 이에 길체가 무슨 말인지 묻자 량음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모두 해주겠죠. 청나라군에 간짜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강화도에서 길체를 구하려다가 청나라 병사들과 싸우다 칼을 맞고 쓰러진 것부터 이후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맸던 것까지 그리고 심양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두 다 말해버릴 듯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구원무가 병사까지 풀어서 장연을 죽이려고 쫓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당신이라는 여자는 장연 도련님에게 상처만 주고 비참하게 만들 거라며 장연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길체는 장연에게 모질게 대한 자신을 원망하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겠죠. 그러다 문득 구원무가 아버지 뒤를 따라왔던 것을 다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망쳤다가는 아버지도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연 도령은 죽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한 길체는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어 집에 도착한 길체는 구원무가 선물한 꽃신으로 바꿔놓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집에 들어온 구원무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일찍부터 어쩐 일이셔요? 오신 김에 아침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이때 구원무 표정 여러분 보셨나요? 길체를 처음 볼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 하다가 이내 길체가 밥 먹고 가라는 소리에 모든 것이 풀리며 웃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무는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왜 길체 집으로 온 것일까요? 아마도 구원무는 밤새 이장연을 쫓고 길체 낭자를 찾으러 다녔던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러다 혹시나 해서 아침 일찍 길체 낭자 집에 들른 것이죠. 행여 옷가지를 가지러 오거나 가족들을 다시 보러 올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길체가 집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밥을 먹고 가라고 말하니 구원무 입장에서는 이젠 됐다 싶어 모든 걸 멈춘 것이죠. 즉 길체가 웃으며 구원무에게 아침밥 한 끼를 먹인 것이 장연에게 향했던 구원무의 분노를 잠재운 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만약 이때 길체가 구원무의 발목을 안 잡았다면 구원무는 분명 장연을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모두 장연에게 몰살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을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길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밤새 길체를 기다리던 장연은 다음날 아침 마을로 돌아와 길체와 구원무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길체를 오해한 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무가 길체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김치찌개 아주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도 길체 여동생과 그녀의 신랑이 될 남자였죠. 두 사람은 혼례상에 놓일 원앙새까지 만지작거리면서 꽁냥거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이날 혼례 준비가 길체 동생의 것이 아닌 길체라고 하여도 결국 혼인은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길체가 떠나는 장연 도령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참고로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결국 길체도 홀레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년상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뤄진 혼인은 구원무가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면서 끝나고 말겠죠. 지난 3회에서 길체에게 청혼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던 공순약처럼 말입니다. 그럼 다시 가장 중요한 10화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체는 행여나 장현 도령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꽃신을 종종이를 통해 돌려주고 편지까지 써서 일부러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이런 길체의 절박한 심정은 당시 편지 내용에 잘 스며 들어가 있죠. 잠시 흔들린 건 사실이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련님을 따를 만큼 도련님을 믿지도 연모하지도 않습니다. 혹여 짧은 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저에 관한 건 다 잊어주십시오.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죠. 꽃신과 편지를 강해버리는 장현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본 길체는 이내 다음과 같이 진짜 마음을 드러냈으니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이어질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